네, 안녕하세요. 열린학원 수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점점 수호쌤의 이건화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현재 19번째 강의, 운동부 2학년 19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셨겠죠? 여러분들, 삼각 부동식에 관한 문제를 한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역대적으로 운정호 2학년 시험에 항상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지금은 선생님이 객관식이지만 서술형 문제로, 논술형 문제로 자주 등장하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 잘 정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유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인도 있고요. 코사인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인 제곱 x를 다른 것으로 바꿔주고 가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라는 사실은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식을 너무 쓰기가 귀찮아요. 내가 쓰기가 귀찮다는 거. 코사인 x가 귀찮아요. 그래서 흔히 코사인 x를 그냥 귀찮아서 t라고 좀 쓰겠습니다. 네, 코사인 계속 쓰기가 귀찮아서. 근데 그냥 t라고 쓰고요. 식값만 써보겠습니다. 얘는요, 마이너스 t 제곱 되겠죠. 얘부터 쓰게요. a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t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1하고 마이너스 1이 다행히 없어지네요. 좀 깔끔해지네요. 그리고 플러스 몇이 되죠? 3a가 됩니다. 얘가 0보다 작다래. 2차 부동식으로 바뀌었죠. 근데 얘들 마이너스 없애는 게 좋죠. 왜? 작다 그래서 무조건 사이 범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2차 부동식에서 이게 양수일 때만 하는 거죠. 마이너스 없애겠습니다. t제곱이고요. a-3t가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3a가 되고 얘는 0보다 크다가 되어버리겠죠. 근데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선생님 코사인 x를 t라고 추정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t에 대한 범위는 숙지를 하고 가셔야 돼요. t는 코사인 x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 범위가 정말 논술형에서 여러분들 서술형에서 이 문제 선생님이 논술형, 서술형 자주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범위 때문에 감점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 범위 때문에 답이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됐죠? 즉, 이것은요, 2차 함수를 해석할게요. 여러분들, 선생님, 얘를 y라고 묻겠습니다. 즉, 이게 t축이고요. 얘가 y축입니다. 근데, y값이 무조건 0보다 크고 싶은 거죠. x는 실수 전체지만, 모든 실수 전체지만, t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잖아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 범위 안에서 y값이 0보다 크고 싶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려질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특이점이 눈에는 보이셔야 돼요. 얘가 인수분해가 되네요. t 여기는 3a 마이너스 여기다 붙여버리면 여기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얘는 t가 몇일 때 0이 되나? 마이너스 3일 때 조금 더 그려볼까요? 마이너스 3일 때 0이 되고요. a값은요. 얘가 0 되는 게 0이 되죠. 얘가 0 되는 값이 바로 t가 마이너스 3 또는 a잖아요. 좀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점을 지나고요. A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A는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요. 근데 우리는 요 사이 범위에서 무조건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양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만약에 A가 여기에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얘는 무조건 양수라고 볼 수 있나요? 없죠. 왜? 이거 용서되지. A가 여기라고 가정하면 어떨까요? A가 여기라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요 범위 안에서는 음수가 되니까 또 안 되겠죠. 그러면 과연 A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 A는 여기 어딘가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양수가 될 수 있겠죠. 맞죠? 여러분들 답은 아주 쉽게 나와요. 요 A 값이요. 마이너스 1보다 어떻게 되며 작으면 되겠죠. 어? 같으면 돼요? 안 돼요? 같으면 얘가 마이너스 1을 포함하는데 그때 0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되면 안 되겠죠. 답은 그냥 1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답은 그냥 과감하게 몇 번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냥 2번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맞죠? 근데 여러분 의무심이 드셨어야 돼요. 선생님 알겠어요? 선생님 말씀 알겠는데 요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떨 거예요? 얘가 x좌표에 두 개가 나와줬으니까 그림 가지고 지금 해석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그때는 어떡하죠?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때는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뭐를 따져봐야되냐면 이것을 좀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여기서의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우리는 무조건 양수가 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양수고 1일 때도 기본적으로 양수를 가져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는 눈여겨보셔야 돼요. 뭐, 첫 번째 판별식에 대해서는 한 번쯤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 여기가 양수되고 여기가 양수됐어요? 그냥 양수, 양수라고 해서 이 사이가 양수한 모자가 있나요? 그건 없죠. 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요 부분이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판별식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판별식 한번 가볼게요. 애들, 저거의 제곱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되겠죠.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12A가 될 겁니다. 그럼 얘는 A제곱 플러스 6A 그 다음에 플러스 9가 나올 겁니다.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죠. 왜? 완전 제곱식이니까. A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니까. 그러면 얘가 중분을 가질 수 있겠네. A가 마이너스 3인데. 즉! 이런 경우는 나올 수 있다 없다. 이런 경우는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 A가 마이너스 3만 아니면 얘는 무조건 0. 위로 블록이 다 그래프가 위에 위치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해되시죠? 즉 얘는 A가 마이너스 3이라면 중근을 갖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얘는 0보다 크다. 그러니까 두 실근을 가질 건데 그 실근이 한 근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여기 사이에 위치할 수는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근이 벌써 나와 있잖아요. 그럼 다른 한 근이 두 근 다 여기 위치할 수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보다 크다? 1을 넣었을 때 0보다 크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그 전에 끝나는 거예요. 왜? 얘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양한 유형들을요. 선생님이 워크북에 실어놨습니다. 지금은 이것까지도 볼 필요가 없어요. 왜? 두 근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나머지 한 근의 위치만 판별하면 되는 거니까. 포인트는 뭐예요? 이차함수 그래프 가지고 X, 즉 T의 범위를 통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유출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너무나 많은 유형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 이 문제와 유사 문제들을 7문제 워크북에 실어놓은 겁니다. 각각 다른 유형들을, 여러 가지 유형들을 연습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유형은 반드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삼각부등식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논술형, 서술형에서 나올 수 있다. 감정 유형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호쌤의 이거나 운정부 2학년 19번째 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워크북 문제도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유형이 너무나도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정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린하고 소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